뭐? 세린이 키링을 못 뺏어왔어? 죄송합니다. 갑자기 나옥도가 나타나서 머리를 치는 바람에. 근데 대체 그 키링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? 알 거 없어! 한 번만 더 이따위로 일 처리했다간 김비선은 당장 해고야! 그러게요? 왜 김비선님한테 그런 중대한 일을 맡겨서 일을 그르치셨대요? 부사장님, 저희 얘기 좀 하죠. 세린아, 어제 이런 말이야. 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. 아, 듣기 싫고요. 또 한 번 이런 일 벌이시면 그땐 우리 관계 진짜 끝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. 그리고 오늘은요, 부사장님이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왔어요. 이번에 또 뭐니? 뭔데 그래?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. 기암에서 제 용건도 듣기 전에 쓰러지면 곤란하거든요. 자, 어서 말해보렴. 방금 전에 하라를 만나고 왔는데 하준 오빠가 5년 전에 하라 간 일을 다 알고 있다네요. 하준 오빠가 어떻게 아는진 저도 잘 모르겠고요. 뭐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하라가 그랬어? 하준이가 5년 전 일을 알고 있다고? 어쩌다가. 그럼 하준이가 그 일을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야? 네, 하라랑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. 하준 오빠 성격에 회장님이 아시면 쓰러질까 봐 걱정되나 보죠. 암튼 전 이제 하준 오빠한테 1도 미련 없어요. 황단한테 붙은 하준 오빠 저한테도 이제 적이에요, 적. 부사장님, 제 말 듣고 계세요? 상황이 이러니까 DDM이라서 런칭 1분 1초가 시급하다고요. 황단하고 오하준 묵사발 내서 제왕그룹에서 내쳐야 한다니까요. 그래. 세린이 네 말이 하나 틀린 거 없구나. 그러셨구나. 그럼 런칭 개발비 빨리 마련하셔야겠죠?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?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사원 아파트 건설하려고 모아둔 복지기금이 있어. 그걸 횡령하면 될 것 같구나. 바로 마련해 줄 테니 걱정 마라. 좋네요. 역시 부사장님 이런 쪽으로 머리가 꽤나 잘 돌아가세요. 진작에 그러셨으면 될걸. 왜 제 키링에 괜한 힘을 빼고 그러셨어요. 미안하구나.